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지난 주일에 본문의 앞부분인 여호수아 3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호수아 4장 전체에 관한 내용인데 본문이 다소 길기에 그 가운데 제가 1절부터 9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4장 전체와 그리고 5장 1절까지 포함되는 내용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보리를 수확하던 시기 중 어느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모든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기다리고 있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약 4만 명에 해당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지파 사람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먼저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먼저 여리고 평지에 도착하면 혹 맞닥뜨릴지 모를 적을 대적해야 하고 또 전쟁에 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넜고 그들의 발이 요단강 건너편 땅에 닿자 멈추었던 요단 강물은 다시 합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을 다 건너자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들을 길가에 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4장의 내용입니다. 이 4장의 구조를 잠깐 보면 읽어드린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사실은 강을 건넌 후에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서 돌 12개를 취하여 기념하게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게 하는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까지의 내용은 강을 건넌 후의 내용을 먼저 기록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강을 건너게 된 과정에 대해서 10절부터 기록이 되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제 학자들의 그 기록에 학자들의 그 생각에 뭐라고 해야 되나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은 맞지만 여호수아서 전체가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기록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사후에 일어난 일들 그 이후의 정복 과정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호수아의 당대의 일들이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호수아의 글과 여호수아 사후에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글로 기록되었는데 사사기 시대에 그것이 취합이 돼서 여호수아서로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완성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세오경과는 달리 어느 한 시기에 여호수아가 이 전체를 한 번에 다 기록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4장과 5장은 여호수아가 직접적으로 기록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기록자는, 즉 여호수아는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내용을 거의 가감없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기록자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후손들이 자기가 기록한 이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에, 그러니까 읽을 때에는 그것이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0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수백 년 전 요단 강물이 멈춘 것은 자연 현상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었다. 라는 것을 글로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자는 요단강이 멈춘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23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수백 년 전에 요단강 사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이 기록된 글과 더불어서 정말 이 글의 내용대로 당시 요단강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사건이구나를 알려주는 글과 더불어서 그것을 실제로 증거하는 증거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물을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12개의 돌들을 요단강을 건넌 후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취해서 세워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요단강물이 멈춘 것은 하나님께서 마르게, 요단강물을 마르게, 즉 막으셨기 때문이다. 둘째, 과거의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셨다. 셋째,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여호수아 시대의 당시 광야에서 이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습니다. 그들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400년, 5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국시대 포로기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들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백성들까지도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놀란 나머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섬겼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경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가 아는 여인 라합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은 자신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일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이 소문을 듣고 모두 간담이 녹았으며 정신을 잃을 정도로 현재 두려워하고 있다고 라합은 고백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홍해 바다 사건을 듣고 상천하지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고 진술하게 됩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크게 놀라고 깨달은 라합은 두 정탐꾼을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만약 정탐꾼들을 밀고 하거나 붙잡히게 놔둔다면 그 화가, 즉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탐꾼을 곤란케 하였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잘못이고 여호와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냥 놔두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있는 겁니다. 라합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화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것이고 홍해 바다를 통해서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호한 사건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명확한 인식이 라합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사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여리고 성내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홍해 바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출애굽 직후였으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광야의 40년 기간을 다 거치고 나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때이니까 적어도 라합이 정탐꾼을 맞닥뜨렸을 때에는 40년 전의 사건입니다. 라합 입장에서는. 어쩌면, 라합이, 이제, 여인이었고, 또 자기가 하는 생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40세 이전이, 그러니까 라합이 태어나기 전에 이 홍해바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은, 라합이 홍해바다 사건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어린 유년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40세, 아직 많아봐야 50세, 이 정도 됐다고 할지라도 정말 자기가 유년기나 아니면 태어나기도 전에 들은 사건이 지금 생생한 현재 사건인 것처럼 라합에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과 여리고의 백성들이 40년 전에 그 홍해바다 사건이 40년이 지났어도 잊혀지지 않고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생생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잘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이제 홍해바다 사건만이 아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 사건들이 있습니다. 굴복시키시고 홍해바다를 갈라내셔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알리시고 나 여호와가 이런 신이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전부 다 심판하였다. 라는 이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또다시 온 천하에 알리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문맥상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추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40년 전에 홍해바다 사건의 충격이 라합이 아주 아주 어렸거나 아니면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마치 엊그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그 충격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즉 가나안 백성 전체 여리고 백성 전체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으로 여전히 남아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나안과 여리고의 백성들에게 이번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언약궤를 앞세워 친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건너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니 그 충격은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제가 원고에는 못 썼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언약궤가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언약궤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와 언약궤, 성막의 제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언약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백성들만 건넜는데 이번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친히 언약궤가 건넜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친히 자기 백성들을 다 이끄시고 앞장서서 건너가셨음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더욱 명확해지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단강 사건은 홍해바다 사건보다 그것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미는 더욱 명확하고 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엎친 데 덮친 기억이라는 말이 있듯이 또뭐 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것에 큰 충격을 받아 놀랐는데, 그 이상의 일이 또다시 들이닥친다면 그 충격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이럴 때 그들이 느낄 충격과 두려움은, 라합이 고백했던 그 고백보다
훨씬 더 컸음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본문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 5장 1절은 이러한 그러니까 더 가중되는 충격이 사실임을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사실은 여러분, 이 요단을 건널 때 맞닥뜨려지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은 여리고성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 경계를 훨씬 넘어서서 요단 서편의 아모리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에요. 가나안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그 다음에 라합의 홍해 사건에는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다라는 이 기록이 나옵니다. 요거는 40년 전에 홍해바다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에게 또다시 요단강물이 이번에는 언약궤, 법궤를 앞세우고 건넜다는 사건을 보면서 또 전해 들으면서 삽시간에 여리고와 그 가나안의 해변을 비롯한 가나안의 전 지역에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문이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 이들이 받은 이 충격이 40년 전에 홍해바다 사건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왔음은 분명합니다. 잠시 어구를 살펴보면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우리말로는 정신을 잃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직역은 그 속에 영이 없어졌다, 상실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신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쉽게 하면은 정신줄을 놨다라는 말입니다. 홍해바다 사건도 대단한데 또다시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 강을 건너서 우리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당할 수도 없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정신을 잃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요단강 서편에 모든 왕과 가나안 사람들이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신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이러한 정신을 잃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5장 1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은 여호수아 시대와 그리고 사사 시대와 여호수아서의 최종적인 완성은 이제 사사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 사사들의 기록이 여호수아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당대의 기록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사 시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날 이제는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적으로는 알지 못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나타났던 그 권능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요단강 사건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는 없죠, 당연히.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정말 요단강 사건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구나를 알려주는 두 가지 증거가 있다면, 첫째는 기록된 여호수아의 글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러니까 표징으로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12개의 돌들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성경의 기록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던 바로 그 12개의 돌과 원리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 사건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세우셨다면, 그 돌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소실되거나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건이 이제는 또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 성경의 기록이 그 당시
증거하기 위해 세워진 12개의 돌의 역할을 지금 이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의 12 돌들이 지난날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요단강 역사를 증거하듯이 지금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 돌들이 설령 사라졌다 할지라도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 기록된 이 내용이 요단강의 역사를 지금 증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수천 전에 전에 이 요단강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책에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후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읽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 목적을 하나님께서 4장 24절에서 매우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 땅의 모든 백성이란 여호수아 당대의 백성뿐 아니라 사사시대와 후기 왕국시대와 포로기 시대와 그리고 신약 시대와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요단강 사건 이후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당시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왕국 시대뿐 아니라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사건을 통해 분명히 뭔가 의도하시는 주시려는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이 글의 1차 독자들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제 2차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동일한 목적으로 사건을 지금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여호사 당시에는 실제 사건으로 증언되었지만 이후에는 열두 돌과 이제는 기록된 말씀으로 증언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기에 다른 신은 결코 섬기면 안 된다는 것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섬겨야 할 신, 존재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그 대상이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당대에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갖가지 우상과 신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배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와 연관한다면 우리에겐 조금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의지의 대상으로 두지 말라는 이 간접적인 가르침 이 안에 또한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이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긴다 하면서도 순간순간 위태롭고 다른 것들을 조금씩 더 의지하거나 그래서 그것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이탈되는 현상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물질이나 가족이나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족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직업,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의 건강, 자신의 배경, 살아온 날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나 가족들, 형제, 부모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계획이나 미래 등등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거나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대에는 눈에 보이는 신들이 그 대상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신들과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정신적인 대상들을 포함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결코 마음을 기울이거나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은 나아가서 여기서 또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흐르는 강물을 멈추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목적 때문에 당시 사건을 여기 지금 영원한 기념이라고 하였으니 영원한 기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 돌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돌들 대신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이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역시 영원한 기념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경외를 받으시기 위해 또다시 강물을 멈추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이미 일어났고 또 그 일이 성경을 통해 기록되었고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셨으니 다시 동일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일은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이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열두 돌들을 남기시어 그것을 보고 과거를 돌이켜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요단강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당시 사건을 기념하게 하실 목적으로 열두 돌들보다 더 값지고 분명한 증거를 남기셨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책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받아들임에 근거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사건에 대한 이 기록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기울여 섬기는 태도를 가리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호와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자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이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그 일 자체를 제가 전면적으로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하거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왕국시대의 돌들을 기념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이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당시 사건과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당한 반응을 보이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을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끝으로 한 선지자의 외침을 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이제 우리에게 전해졌으며 이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이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사건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잊혀진 먼 나라의 타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연관된 사건이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기 위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과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날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닫기를 힘쓰며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서고 유지될 수 있음을 깨달아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연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크신 사랑과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따르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